우드슬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건조, 두 번째가 가공,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.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,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립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대학목재입니다. 오늘도 일요일입니다. 오전 9시쯤 됐습니다. 이 나무는 흑망고. 흑망고, 우리 회사는 흑망고 매기. 흑망고는 이건 뒤에는 에폭시를 그냥 우리는 뭐 저 톱밥 섞어서 바르지만은 저희 회사는 흑망고는 에폭시 바로 벗어 이렇게 만들어야 제품이 이쁘게 잘 나옵니다. 저 간단한 데는 이런 데는 에폭시를 섞어서 발란 겁니다. 아니, 이런 거는 이런 거 에폭시를 섞어서 발란 거지만은 이런 부분은 에폭시를 였습니다. 왜냐면 에폭시하고 톱밥을 섞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에폭시 발려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. 한 개, 이런 부분은 지금 에폭시와 톱밥 섞어서 이렇게 발랐습니다. 그러지만 또 이런 데는 에폭시 원액이었습니다. 여기는 한 개도 저희 회사는 제품은 꼼꼼하게, 여기는 흑망고입니다. 흑망고 지금 여기는 에폭시를 통째로 입혔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싹 샌딩해서 강화하면 흑망고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. 여기는 흑망고, 지금 흑망고 요번 주 토요일부터 제품이, 이제 돌아온 토요일부터는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. 흑망고. 여기도 이제 망고가, 이거는 흑망고 아닙니다. 백망고. 이것도 백망고. 이거는 흑망고입니다. 흑망고. 지금 한 망고 여기 한 우리가 작업 한 80장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. 돌아온 토요일 날 되면 이거 물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대학목재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